오늘 연주할 곡은 백스 그루브입니다. 백스 그루브는 마일스 데이비스 음반에서 유명해진 재즈곡인데요. 작곡자는 밀트 잭슨, 바이브라폰 연주자입니다. 바이브라폰은 이렇게 생긴 약간 실로폰 같이 생긴 악기인데 이렇게 밑에 페달이 있어서 조금 소리가 일반 실로폰 아니면 뭐 클래식에 쓰는 마림바 이런 것들이랑은 조금은 소리의 질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할 백스 그루브는 F 블루스라고 하는데요. 재즈에서 말하는 블루스는 보통 12마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라는 것은 F키를 뜻하는데 지금 악보에는 조표가 하나 있는 G키죠. 유포늄은 B플랫 2조 악기이기 때문에 F 블루스. 이 F는 이제 뭐 기타나 피아노처럼 C조 악기의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유포늄이나 뭐 테너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뭐 트럼펫, 뭐 튜바 이런 악기들은 B플랫 악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악기에서는 G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할 건데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쉽습니다. 12마디 동안 이렇게 요것만 제대로 불 수 있으면은 끝에까지 악보가 똑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전하겠지만 과연 이거를 제가 유포늄으로 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위에 있는 코드는 뭐 어차피 화성악기들이 쳐주겠지만 네, 일단 저는 유포늄으로 최소한의 음들로만 일단은 연주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날 때릴 거야? 날 때릴 거야? 아니, 날 때릴 거야? 왜 이러는 걸까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부학 소리가 작은 개냐? 이 뭔 개소리? 도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 좀 맞아야 해요. 너 뭐야!